자, 물 주는 것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포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수입니다. 자, 물을 아침에 줍니까? 저녁에 줍니까? 아, 누가 저녁에 줍니까? 저녁에 주시는 분? 아침에 줍니까? 아, 그러면 안 돼요. 그건 아닙니다. 자, 저쪽에 도표가 저쪽에 있는 거요. 요 도표에 보면은 이게 요 지금 빗금 치진 부분, 요 부분이 물이 모자라는 시간입니다. 요게 보면은 요게 6시 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 6시까지는 물이 모자라요. 왜 모자라나 하면은 나무잎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수분 가지고 숨 쉬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뿌리에서 들어오는 양은 적고 나가는 양은 많아요. 그래서 요 빗금 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오전 일찍 주셔야 돼요. 9시 이전에 물 주는 게 끝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제일 먼저 할 게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물부터 먼저 주시면 돼요. 자, 물을 주는데 얼마만큼 주나? 처음 물 많이 퍼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이제 가온을 시작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처음 노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을 처음 왕창 퍼가지고 멀칭을 딱 해놓고 난 뒤에는 싹 날 때까지 물을 안 퍼요. 싹 날 때까지. 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크다가 내릴 때까지는 물을 한 번도 안 퍼도 됩니다. 왜 그러나 하면은 물을 자주 퍼면은 지온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물을 잔뜩 퍼놓고 순이 어느 정도 다 똑같이 날 때까지는 물을 안 퍼면 돼요. 물을 안 퍼고 순이 어느 정도 나가지고, 아, 한 두 입, 세 입 벌어졌다. 그쪽에 좀 물 주기 시작하면 돼요. 그쪽에는, 한 4일에 한 번 300평당 10톤. 300평당 10톤. 자, 어떻게 10톤을 하느냐? 어떻게 10톤 재겠습니까? 그거는, 이 고무통 있죠? 고무통 500리터 짜리에 물을 한번 퍼봅니다. 다른 데 다 잠그고 물만 고리 퍼가지고 몇 분에 퍼지는가? 몇 분에 500리터이 퍼지는가 하면은 10톤 퍼는데 몇 분 하면은 10톤을 퍼겠다는 게 나옵니다. 계산을 해보시면은. 그렇게 해서 물을 퍼는데 지베레린 처리하기 전날 물을 좀 많이 퍼고, 그때는 어느 정도 퍼나 하면은 물이 도구에까지 좀 내려오도록 물을 풉니다. 그 정도로 많이 퍼고 지베레린을 처리를 하셔야 되지, 물을 안 퍼고 지베레린 처리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나 하면은, 물을 많이 퍼고 지베레린 처리했을 때는 이 화수 길이가 지베레린 처리하기 전에 재놨다가 그 다음날 재면은 거의 0.5에서 1cm 큽니다. 길이가. 그런데 물이 적으면은 0.5cm로 안 크면은 내가 물 푼 양이 적기 때문에 물을 한 번 더 퍼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그때 늘어날 만큼 딱딱 늘어납니다. 안 그러고 우리 집에는 화수가 안 늘어나서 나중에 뭐 알쏘게 하는데 곤란하다. 이런 사람들은 다 물 적기 푸는 사람들이에요. 물을 화수 지베레린 처리하기 전에 푹 한번 퍼고 그 다음부터는 지베레린 처리가 딱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일 10톤입니다. 300평당 매일 10톤. 이때에 퍼면은 20톤을 퍼야 되고 사흘 만에 퍼면은 30톤을 퍼야 돼요.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매일 퍼기는 힘들어요. 왜냐? 여름아직이 되는 사람들은 물 나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물을 못 퍼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하우스 하루 퍼고 노지 하루 퍼고 이렇게 해서 이틀마다 한 번씩 무조건 물을 퍼입니다. 물을 퍼가지고 항상 도구가 좀
다니기 안 될 정도로 찔벅찔벅할 정도로 물을 펍니다. 그렇게 펴면은 알 작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.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알은 무조건 큽니다. 우리가 그름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물만 많이 들어가면은 알은 지대로 커요. 근데 우리가 너무 물을 애끼가지고 알이 안 크거든요. 이게 포도나무가 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. 그러고 작년에 농사 지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알이 좀 물렁물렁해서 엘 먹었죠. 예. 그게 엘 먹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. 이게 과수나 과채류는 물이 적으면은 과일에 있는 영양하고 수분을 빼가서 지가 숨을 쉬고 저녁에 물 많이 들어오면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. 숨은 적이 쉬는데 물을 갈 데가 없어요. 그러면 어디로 가나? 과일에 갖다 넣어버려요.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물포도라는 이름이 있고 일본에는 물포도라는 이름이 없어요.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일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물포도가 뭐냐고 물으면은 그게 무슨 소린가 물어봅니다. 일본에 물포도가 없어요. 우리나라만 물포도가 있는 게 관수를 정확하게 안 하고 펼 때는 많이 퍼주고 안 펼 때는 밑을 굶어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아래 거를 빼가 나왔다가 또 맹물 갖다 넣었다가 또 탄소 동화장 했는 거 좀 넣어가지고 그거 할 때쯤 되면은 또 모자라가지고 그거 빼가 나가야 되고 이래 되면은 물포도가 돼요. 물포도 나무 그거 캐내고 또 그 순간 보면 또 물포도입니다. 그래 물포도가 나오면은 정적 호수가 잘못됐든지 물이 안 나오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지 나무를 캐낼 일은 없어요. 자, 아침 일찍 시작해가지고 늦어도 11시 전에는 물 푸는 게 끝나야 됩니다. 좋기는 한 9시 전에 물을 다 푸는 게 좋아요. 자, 이게 그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생리장애가 많이 옵니다. 그 고토 부족 현상 또 뭐 그 가피 과경 흑변증 이 포도가 달린 그 과경 고개 새카맣게 된다든지 달려 있는 그 부분이 새카맣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물에 대한 스트레스 환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. 자. 여기 보면은 포도 생육별로 물을 얼마만큼 퍼야 되는 게 나와 있어요.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올해는 물을 좀 많이 퍼가지고 작년보다 더 좋은 포도 생산하셔야 됩니다.